간단하게 스스로 목과 어깨 근육하고 목 근육, 그 다음에 두통이 발생했을 때 두통을 속에 있는 근육과 그 다음에 눈, 뭐 코, 이 전체를 이렇게 목 위로의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는 막힌 기회를 뚫는 간단한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스스로 또 손을 이용하지 않고도 쉽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걸 먼저 한번 간단한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공부를 한다든지 앉아서 일을 할 때 뭐 움직이는 힘들고 스스로가 바로 풀어야 될 때 정말로 효과적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어깨를 이렇게 들고요, 일단 어깨를 최대한 위로 듭니다. 들고 손으로 짚고 팔을 다리에 짚고 들면은 더 세게 올라갑니다. 보통 이렇게 짚고요, 꾸려앉든 뭐 이래가지고 짚으면은 세게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예, 예, 그 머리를 뒤로 제낍니다. 머리를 어깨 쪽으로 제끼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상상을 해보면요, 이 머리 뒤에 있는 목의 근육하고 지금 제 어깨 위에 있는 그 항상 어깨 위에 보면 딱딱한 자리가 어디냐면 견정이에요. 그 견정하고가 전체가 이렇게 완전히 샌드위치처럼 딱 눌려져 가지고 지압이 꽉 돼요, 세게. 근데 이 상태로 해서 한 5분 정도, 10분 더 있을 수 있으면 좋고요. 이렇게 풀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지금 저도 지금 머리 쪽으로 우리한 느낌이 올라가요, 벌써. 그리고 눈이 맑아져요, 하고 있는 사이에도. 눈이 맑아지고 머리 안에서 욱신욱신해요, 지금. 머리 쪽에 옆면에 특히 욱신욱신하고 지금 저도 반응이 가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푸는 편이라서 잘 가느고 많이 풀지 않으신 분들은 적게 가겠죠. 이거를 옆에서 보여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예. 차에서도 가능하고 혼자서 공부하다가도 이렇게 가볍게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5분 이상을 했다 치고요, 많이. 그래서 머리까지 전체가 욱신욱신해서 이렇게 통했다 치셨을 때 살 이렇게 풉니다. 몸을 이제 다시 온 상태로. 그러면은 이 어깨부터 머리 끝까지 있잖아요. 지금도 제가 한 느낌이 들어요.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예. 많이 부드러워집니다, 금방. 그래서 수시로 이거를 좀 해주시면은 어깨 근육을 혼자서 많이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목이나 이런 게 덜 좀 남았다 싶으시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손을 이렇게 잡으시고, 예, 손을 목을 뒤에를 이렇게 잡으면은 제 이렇게 이게 목이면 요게 목이 목뼈가 있으면요 이렇게 잡는 거죠, 뒤를. 그러면 이쪽 뼈하고 이쪽이 내 척추가 있으면 깍 압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박을 하는데 보통 이쪽 손에 힘이 더 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쪽 손으로 만지실 때는 이쪽 편을 내가 더 신경을 써서 이쪽 편을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목까지 가요. 위에를 좀 만지고 아래를 만져주시고 부드럽게 몇 번, 한 열 번, 열 번 이렇게 주물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도 만져주시고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것도 지압을 하면 효과적이잖아요. 만지다 보면 더 아픈 데가 있습니다. 보통 몸이, 목이 틀어졌다든지. 그러면은 이 중지, 특히 이쪽 손의 중지를 이용해서 그 아픈 데를 잡고요, 꽉 압박을 하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죠. 이것도 한 뭐 일단 지압이라는 경우는 하기 시작하면 한 5분은 가야 됩니다. 예, 그렇게 압박을 하시고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반대편도 똑같이 이렇게 지압을 하셔가지고 압박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내려가면서 지압을 하시고요. 예, 전체를. 그 다음에 제일 안 좋은 데가 있으면 잡으시고 그 자리를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를 잘 해주시면은 어떤 부분까지 있냐면 척추의 문제, 교통사고의 문제나 척추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척추 교정도 좀 효과가 있을 거고요. 목이 매우 많이 부드러워질 겁니다. 지나가는 자입니다. 대부분 요가 굳습니다. 그리고 그 굳은 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뒤로 내려다 보면 이렇게 날개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날개뼈가 있으면 날개뼈 바로 위에 이렇게 만져보면 힘줄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날개뼈 위에 그 자리하고 이 두 부분인데요. 이 두 부분을 푸는데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은 이 부분을 지압을 하면서 하냐면은 일단 때리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누가 아프다고 하면 이렇게 부드럽게 만지잖아요. 부드럽게 만지고 그냥 이렇게 비비고 그 다음에 아로마를 발라가지고 막 오일 마사지를 하고 이런 방법을 하면은 지금 대부분 현대인한테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 현대인은 배꼽 위에 이렇게 양이고 배꼽 밑에 음이라면은 현대인들은 머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이렇게 양의 기운이 훨씬 많이 되어 있고 특히 머리 쪽에는 기가 너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 거는 원래 음양을 조절한다면 이걸 거꾸로 내려줘야 되는데 내려주면서 뭔가 치유를 할 수 있는 좋아지게 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걸 도리어 키워올리는 방법을 하면은 몸이 도리어 나빠지는데 그 방법 중이 이렇게 가볍게 만지는 겁니다. 가볍게 만지면은 만질 때는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사지하러 가면은 참 가볍게 만지죠. 그런데 이걸 만졌을 때 제가 그거를 이야기 드리면은 만질 때는 시원한데 결국은 이걸 만지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만지는 동안 계속해서 기가 위에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기가. 그러면 밤에 더 잠이 안 오고 더 두통이 온다든지 더 이렇게 음양이 깨어지게 만들 때는 절대로 몸은 이렇게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들어드리면서 이걸 풀어야 됩니다. 대부분 오늘따라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서 머리가 이렇게 기가 몰려 있어요. 공부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그럼 그걸 거집어 내려야 된다니까. 그럼 도망가게 하는 방법은 강하게 일을 지압을 하는 방법인데요. 그 방법으로는 제일 좋은 방법이 주먹을 쥐고는 이렇게 같은 강도로 때립니다. 그런데 때리면은 아프거든요. 많이. 근데 아픈데 이 부분을 몇 번 때리다가 말 거면 시작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굳습니다. 몸은 처음에 때리면은 받아보시면 알지만 경직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같은 강도로 이렇게 강도를 똑같이 해야 됩니다. 줄이고 늘리고 하지 마시고 같은 강도로도 같이 때리면 처음에는 굳던 게 한 50번, 100번 정도 이렇게 지나면은 확 일환이 되면서 참으로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강도로 때리되 부드러워질 때까지 오래 지속하는 게 이것이 방법입니다. 좀 이렇게 때리다 보면 이렇게 피부가 벌거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약간 뭐 이렇게 멍이 들기도 합니다. 멍보다는 이렇게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정도도 괜찮습니다. 별 문제는 없으니까 그렇게 계속 때리셔가지고 풀릴 때까지 이렇게 이 부분을 때리시면 되고요. 한 100대, 200대 정도로 가셔야 되고 최소한 100대는 때리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내려와서 아까 뒷부분에 이 부분을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를 먼저 푸시고 하든 밑에를 먼저 푸시고 하든 괜찮은데 이 부분은 지금 때리는 이 부분은 신경성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어깨 굳음이 있는 경우에 가장 효과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두 자리 중에 아픈 데가 각자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밑을 많이 떼야 될 사람이 있고 위에 많이 때려야 될 사람이 있는데 때리다 보면 한쪽이 먼저 풀리면 그쪽은 조금 때려도 되고요. 덜 풀린 쪽을 많이 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오래 강하게 때려가지고 이 부분이 때려도 시원해지게 그리고 이걸 때리고 있으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처음에 때린 자리가 아픈데 이게 머리로 올라갑니다. 처음에 목으로 올라가고 머리 안 지끈지끈하든지 눈 쪽으로 반응이 가든지 본인이 안 좋은 쪽으로 막 뚫고 올라갑니다. 그럴 때도
이게 나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뚫을 올라가는 거라서요. 좋아지려고 막힌 부분은 길을 뚫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꾸준하게 때리시면 됩니다. 방법은 이렇게 잡으시고 이 손과 이 부분으로 이렇게 이 근육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 중간에다 넣고 이렇게 꽉 꼬집듯이 손톱은 쓰지 마시고요. 손톱은 좀 짧아야 되고요. 이렇게 잡고 있으십니다. 잡고 가만히 세게 해가지고 좀 약간 신음이 나고 아파할 정도로 이렇게 잡고 가만히 있으시면은 이것도 오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처음에 경직이 되니까 강하게 이렇게 있으면은 처음에 아프다고 이렇게 신음도 하고 뭐 가음도 지르고 이럴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시면은 제 손에 있는 만지고 있는 사람, 잡고 있는 사람 손 안에 있는 근육이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집니다. 이 사람도 하는 받는 사람도 편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드러워질 때까지 그 전에 떼면은 더 경직이 돼서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했으면은 참고 이렇게 끝까지 해준 사람도 끝까지 잡고 있고 받는 사람도 해주시고 하면은 끝났을 때는 엄청나게 지금도 제 손에 이렇게 어깨가 많이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럼 받는 사람은 좀 있으면 시원함을 느낍니다. 머리라든지 편두통도 없어지고 눈의 피로라든지 그다음에 뭐 내 혈관에 어떤 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순환도 좋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어깨 부분을 이렇게 푸는 게 현대인한테는 가장 필요한 꼭 필요한 지압이라고 저는 봅니다. Thank you.